자, 저번 시간에 근거 계승한 게요 7번까지하고 8번부터는 설명할 게좀더 있다 그래가지고 8번부터 이제 풀이 시작해요. 자, 복습 한번 해볼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요. 이걸 풀면 근이 몇개 나온다? 두개 나온다. 자, 이때 알파랑 베타는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 볼때 같아요, 달라요? 눈으로 볼때 말이야, 눈으로. 읽을 때 이건 뭐고 이건 뭐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르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파랑 베타는 중근일 수도 있는 거야. 얘도 3, 얘도 3 이럴 수도 있다고 항상 염두에 둬야 돼. 그리고 알파와 베타는 둘다 실수일까요? 그건 여기서 명시가 안돼 있어 지금. 허근 이어도 상관이 없다 그 소리야. 중요한 건 A가 0이면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게 있어야 얘가 2차 방정식 완성이 되지. 이걸 쓰기 싫으면 여기다 한글로 2차 방정식 다섯 글자 써주면 되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은 첫 번째, 알파랑 베타랑 반드시 다르구나. 아니야. 같을 수도 있고. 얘도 실수, 얘도 실수, 아니면 얘도 허수, 얘도 허수. 심지어, 얘는 실수, 얘는 허수. 그럴 수도 있거든. 여기 허수가 있을 때. 그때 여기 실수, 얘는 허수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럴 때도 물론 다 성립한단 소리야. 뭐가? 지금 배우는 게 뭐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근이라는 게 요거잖아, 요거. 요게 근이잖아.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x 값 나온 거두 개. 그걸 근이라고 하잖아, 그지? 알파베타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심지어 허수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고. 여기 말하는 계수는 뭐죠? 요거죠, 요거. A, B, C.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란 게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게 알파와 베타의 합은 요두개 더한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다. 이렇게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다. 그 다음에 알파베타 곱은 a분의 c와 같다. a분의 c와 같다. 알겠지? 요게 지난 시간 배운 거야. 근데 요거 개념은 요게 끝인데, 그지? 이게 다야. 이게 다인데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했잖아. 이제 그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요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i래. 3 플러스 루트 2i. 자, 실수 a와 b의 합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근몇개 나오는데? 원래. 두개 나오죠? 그럼 내가 방금 두 개라는 표현을 쓸때 서로 다른 이란 말 붙였어? 안 붙였지. 아까 그걸 주의 깊게 들으라고. 저 2차 방정식 풀면 근이 몇개 나온다? 두 개. 서로 다른 말을 안 썼지? 그냥 두 개야, 두 개. 두 개가 나오는데, 지금 한 근만 알려줬어, 그죠? 그럼 나머지 한 근은 얘랑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지? 계속 그 생각하라고. 저 방정식을 풀었을 때, 3 플러스 루트 2i라는 근이 나왔는데,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뭐예요? 이제 그거 먼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야. 자, 우선은 3 플러스 루트 2i가 근이니까, 이 풀이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다 보여줄 거야, 지금. 근이 3 플러스 루트 2i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요. 제일 무식한 방법이야, 그게. 3 플러스 루트 2i니까 얘를 저기다 집어넣는다고. 그러면은 3 플러스 루트 2i의 제곱 더하기 b, 3 플러스 루트 2i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되겠죠? 집어넣은 거야, 그냥. 어렵지 않잖아. 그런데 i는 당연히 허수 단위죠? 여기 써있진 않지만 이 i는 허수 단위예요, 허수 단위. 자, 그리고 전개하는 거야. 자, 전개하면 뭐야? 9 플러스 6루트 2i 마이너스 2 플러스 요거는 3b 플러스 b루트 2i 플러스 a는요. i가 몇번 보여요, 지금? 두번 보이죠? 자, 요건 6이고 요건 b야, b. 손으로 쓴 거라서 헷갈리면 안 돼. 6b. 그러니까 i가 있는 거랑 없는 거를 이렇게 나눠서 정리할 수 있잖아, 이렇게. 쌤, 지금 여기 써놓은 요 식은 복소수는 0, 이걸 써놓은 거거든? 어떤 복소수 equal 0 하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잖아. 여기 들어갈 건 지금 얘가 들어갈 수 있고, 얘도 들어갈 수 있고, 얘도 들어갈 수 있고, 얘도 들어갈 수 있겠네, 그지? 다 집어넣으면 뭐 돼? 7 플러스 3b 플러스 a. 여기 뭐 들어가요? 6루트 2가 들어갈 수 있죠? 또. 플러스
B루트 2도 들어갈 수 있죠? 이건 6, 이건 B. 아, 좀 전에 얘기했잖아. 얘가 0이란 얘기는 얘가 뭐가 돼야 되고? 0. 얘가 뭐가 돼야 되고? 0. 아, 그런데 또 체크할 게 있어. A 더하기 B, I는 0이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는 것은 얘가 실수일 때만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이 또 있는 거야, 이 말이. A와 B가 모두 뭐래요? 실수래요. 저 말을 괜히 주는 게 아니랬지. 계속 강조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얘가 실수고 얘가 실수니까 얘도 실수 맞지? 마찬가지죠. 6루트 2 플러스 B루트인데 B가 실수니까 얘도 실수겠지? 실수가 아닌 건 허수인데 허수가 아니라고. 그냥 뒤에서 B가 나오네.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그쵸? 됐어? 나 뭘 쓴 거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딴 생각하고 있었어. 마이너스 6. 됐어? 자, 마이너스 6을 집어넣으면 A도 구할 수 있겠네. A는 얼마야? 자, 6 들어, 마이너스 6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18. A는 11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됐죠? 뭐야, 지금 AB 다 구했네? 문제에서 뭐 구하래? 또 더하래. 더하면 얼마? 5. 이게 첫 번째 풀이야. 잘 기억해요. 나중에 꼭 영상 봐. 세 가지 풀이를 보여줄 거니까. 알았지? 자, 그 다음엔 이런 풀이가 있어요. 이거 별표 좀 쳐놔, 여기다가. 중요한 거니까.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여기서 중요한 게 많거든.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허근 또는 무리근. 허근, 이거 말을 바꾸겠다고, 무리근으로. 그러니까 괄호를 빼고 읽고 나서 그 다음에 괄호로 읽게 하면 돼. 허근이 근이면, 허근이 뭐면? 허근이 나오면, 허근이 근이면 편례도 근이다. 이거 좀 기억해요. 근데 얘는 나중에 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야. 지금은 그냥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 지금 이걸 너무 깊이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거든. 근데 이 문장은 되게 쉬워요. 자, 이거 가리고 한번 읽어봐. 허근이 근이면 편례도 근이다. 됐지? 자, 이번에 가로로 한번 읽어볼까? 뭐가 근이면? 무리근이 근이면 켤레도 근이다.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걸 풀었는데 한 근이 1 플러스 i가 나왔다면 반드시 1 마이너스 i도 근이다, 이 소리야. 얘하고 얘가 서로 무슨 관계죠? 켤레. 하나만 딱 알려주면 우리는, 아, 그래? 그게 근이야? 그러면 1 마이너스 i도 근인데?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근데 얘는 허근이고요. 만약에 한 근이 6 플러스 루트 7이래.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한 근 뭐가 돼? 6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근데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좀 어려우니까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놔, 일단. 요거에 대한 보충 설명할 게 또 있거든? 근데 그까지 하면 머리 아프니까.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문제 봐봐. 한 근이 뭐래요, 저기 지금? 3 플러스 루트 2. 아, 오, 얘는 루트도 있고 i도 있네? 그럼 더 큰 범위로 얘는 허근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얘를 무리근 하면 안 돼. 그지? 허근이야. 그럼 얘가 근이면 모두 근이야? 3 마이너스 루트 2, i도 근이죠. 그러니까 허근 하나 알려줬으니까, 아, 그럼 쟤 짝꿍, 켤레, 걔도 근인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뭐로 보고? 알파로 보고, 얘를 뭐로 보고? 베타로 보고, 알파 플러스 베타 해보는 거죠.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와? 6 나오죠? 근데 그게 뭐가 같다고? 공식. 마이너스 a분의 b. 근데 A가 얼마야? 1. B가 얼마야? B. 이렇게 쓰면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한 근을 줬지만 나머지 한 근은 우리가 딱 쓸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더해서 B를 구할 수 있지. B가 얼마나? 마이너스 6. 아까랑 같죠? 아까보다 쉽지, 근데. 그래. 그래서 배우는 거지, 뭐. 자, 알파벳도 곱은. 얘하고 얘를 곱해요. 3 플러스 루트 2i, 3 마이너스 루트 2i, 얼마예요? 9 플러스 2니까? 11.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알파벳 곱은 a분의 c 아니야. 근데 a가 얼마야? 1. c가 얼마야? a. 그러니까 얼마 돼?
A. 그럼 바로 나왔네, 뭐, 그죠? 따라서 A는 얼마? 11. 잠깐, 아까처럼 같은 결과 나왔지. 이게 두 번째 풀이고, 사실 이 책에서 지금 이 문제를 낸 의도는 이걸로 풀어라는 거야. 근데 이거 몰라도 풀 수는 있네, 그지? 무식한 방법으로. 어떻게 했어, 아까? 얘를 집어넣었지, 그냥. 그리고 그냥 복수 상등으로. A 플러스 B가 0이면 얘도 0, 얘도 0. 그렇게 풀었죠. 근데 이게 중요한, 아까 그 풀이가 무시하면 안 돼. 왜냐면 봐봐. 요 말이 빠졌어, 요 말. 요게 없어. 일부러 내 시험에 그렇게 해. 이게 이제 진짜 문제야. 실수란 말을 빼고 난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얘를 집어넣어서 풀 수밖에 없어. 아무튼 그 복잡한 게 있어. 자, 세 번째 풀이요. 세 번째 풀이. 선생님, 아까 전에 뭐 구체적인 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한다 했던 게 바로 그건데, 자, 요 세 번째 풀인데, 얘는 이렇게 시작해. 한 근이 뭐라고? 3 플러스 루트 2i래지. 자, 이제 슬슬 내가 방학 때 얘기했던, 아, 지금도 방학이구나. 차수 줄이기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줄 거야. 이제 슬슬 보여줄 거야. 계속 나올 거니까. 요 3을 앞으로 땡겨가. 얼마야? 불러봐. 앞으로 땡겨가면. 이렇게 되죠? 이해돼? 3을 좌변으로 이해하겠다고. 자, 양변 제곱하면. 제곱.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요거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건너가면. 얼마 돼? 이렇게 되면 나오지. 오! 됐네. 끝났네. A가 얼마야, A가? 11. 2차 방정식을 만들었어, 그냥. 요게 A죠? B는 얼마? 마이너스 6. 됐어? 지금 세 가지 풀이를 보여줬는데, 셋 중에 어느 게 제일 편해? 요게 제일 편하지? 잘 기억해놔. 요 관련된 문제 풀이는 지금 다 못하고, 우리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하면서 점점 알려줄 거니까. 자, 다음 9번. 방금 배웠던 내용 가지고 할 수 있겠네. 자, 이번에는 AB가 뭐래? AB가 이거 괜히 쓰는 거 아니랬다. 분명히 유리수라는 말 줬어. 유리수. AB가 유리수일 때 요거의 한 근이 이거래. 아, 그럼 우리는 그래. 나머지 한 건 뭐야? 2 플러스 루트 3. 그렇게 잡을 수 있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이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아, 됐네. 그럼 이 문제는 지금 두 개 2차 방정식이 있네. 자, 써보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이걸 풀었는데 한 근이 뭐가 나온다고요? 2 마이너스 루트 4. 그럼 모두 근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얘도 근이구나. 됐죠? 그럼 두 개 더한 거? 두 개 곱한 거 하면 되겠지? 근거 계승관계로 얘를 알파로 놓고, 아, 알파 베타 안 돼. 여기 있어. 여기 이 문제 들어있기 때문에 전문자 쓰면 안 되고. 그냥 하자. 자, 이거 두 개 더해봐. 얼마야? 얘하고 얘를 더하자고. 써줘? 2 마이너스 루트 3.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더하자고. 더하면 얼마야? 4. 이게 뭐와 같아?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다.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가 얼마? 마이너스 4. 자, 이번에는 두 개 뭐 하자? 곱하자. 합청 공식으로 곱하니까 얼마나 와요? 1. 두 분의 곱이지? 두 분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얼마? B. 더 나왔네. B 얼마야, B? 1. 됐어? 자, 잠깐만. A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4. B가 얼마라고? 1. 자, 좀 전에 세 번째 방법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방법은 내가 어떻게 했니, 처음에? 이 앞에 있는 숫자를 왼쪽으로 이항했지. 아, 이항하면 불러봐. x-2는 마이너스 루트 3. 양변 제곱 해주면. 양변 제곱.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3. 3 넘어가면? 3 넘어오면? 플러스 1. 플러스 1. A가 얼마야? 마이너스 4. B가 얼마야? 1. 되죠? 뭐 어떤 방법을 쓰든 AB는 금방 구해야 돼. 심지어 이 정도는 암산도 해, 인간하면. 야, 그렇잖아. 2 마이너스 루트 3인데 머릿속에 2 플러스 루트 3 못 떠올려? 그 정도 암산 안 돼? 그럼 2 마이너스 루트 3하고 2 플러스 루트 3 더하면 얼마야? 4. 그러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4. 암산도 되지, 인간하면. 연습하면. 2 마이너스 루트 3과 2 플러스 루트 3을 곱하면 1이니까 B는 1 하면 되지, 뭐.
그럼 결국 이 문제 이제 지금부터 시작인 거야. AB 구해놨으니까. 자, 요 AB를 쳐다 넣어봐. 여기다 넣어봐. B가 얼마라고요? 1. 그럼 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 뭐야? A가. 마이너스 3요. 이제 시작인 거지. 근데 봐봐. 이 2차 방식을 풀면 안 된다. 내가 그랬지? 고등학교 수학에서 2차 방식 푸는 문제는 안 나온다고 절대. 그러니까 얘를 막 열심히 풀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읽어봐. 이것의 두 근을 뭐라 한대 또? 알파베타라 한대. 또 쓰는 거지 뭐. 아, 이걸 풀었더니 알파베타 근이 나오는구나 라고. 지금부터는 뭐 쉽게 할 수 있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마이너스 1. 알파베타 곱은 얼마? 마이너스 4. 이거 준비해 놓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아기 돼지 삼형제가 또 나오네, 그죠? 대입하면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대입할까 얼마? 1. 알파 베타 곱 얼마? 마이너스 4 들어가니까 얼마? 플러스 8. 정답 9. 이렇게 되죠. 오케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건 아니라 되게 기본적인 거 들어가 있고, 근데 시험에 꼭 나와, 이건. 반드시 나오는 문제야, 반드시. 자, 또 하나 보자. 10번. 자, 주어진 방정식은요. K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X 플러스 4는 영어 뭐 복잡해요. 근데 2차란 말 있지. 그러니까 요거 0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실수를 제곱해서 1을 더하면 얘는 절대 0이 될 수 없다. K 실수 맞죠? 이런 말 괜히 있는 거 아니랬다. 자꾸 연습, 본인 연습해야 돼. 근데 이거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된대.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된대. 기억, 이해됐지? 일단 써볼까? K제곱 플러스 1X제곱 플러스 4 K 플러스 1X 플러스 4는요. 이걸 풀었더니 자, 나오는 근 두 개가 모두 뭐라고요? 음수. 다시 한번. 서로 다른 있어 없어? 서로 다른 이라는 표현이 있냐고 없냐고 여기. 없잖아. 그러면 여기 나온 근하고 여기 나온 근하고 같을 수도 있다. 자꾸 생각해야 돼, 그거. 여기 두 개래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야. 같을 수도 있어. 그리고 모두 뭐래요? 음수가 된대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 아,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써야 돼? 아니랬지. 음수라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야? 아니라고 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돼, 여기다가? 그냥 알파 베타 쓰고, 얘도 뭐고? 음수고, 베타도 뭐고? 음수고.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고. 끝이에요, 이게 다. 조건은. 그래 놓고 K의 범위를 구하라, 가 문제야. 얘도 구체적으로 가며 개념 정리를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걸 또 개념 정리하려면 요거 개념만 20분, 30분 걸려. 요 개념만. 간단하게 일단 얘기하고, 나중에 다 또 정리해 줄게. 이 근과 계수 관계 이렇게 넓어진다고. 이렇게 확장이 되나 가면. 자,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얘도 뭐고 얘도 뭐라 했어 방금?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수 관계에서 뭐예요? 근과 계수 관계 쓰라고.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잖아.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분의 4K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자, 생각해봐. 이 문제에서 준 조건은 얘도 뭐고? 얘도 뭐고? 음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음수와 음수를 더했잖아. 그게 0보다 어때? 작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걸 풀 거라고, 요거. 생긴 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있어봐.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은 뭐예요? K제곱 플러스 1분의 4. 그렇지. 근데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랬지. 음수랑 음수랑 곱한 거 뭐야? 양수지? 위에는 0보다 어때야 돼? 커야지? 자, 1번, 2번. 여기 하나 더 들어가. 하나 더 들어가. 뭐냐면, 얘도 음수고, 이게 좀 어렵다. 잘 들어야 돼.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랬지. 그럼 둘 다 음수지. 둘 다 음수라는 소리는 둘 다 실수란 얘기지. 허수는 부호가 없잖아. 허수는 크고 작도,
크고다 작다는 게 없다 그랬잖아.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고, 그지? 그 이 문제 가려진 조건이야. 그게 뭐냐면 두근이 모두 음수라는 것은 두근 모두 두근 모두 실수라는 얘기야. 실수. 그러니까 요 전 시간에 배운 판별식이 들어가줘야 돼. 판별식. 판별식. 조건으로 가는 거야. 조건. 어, 짝수 보여요? 4분의 D로 가는 거야. 자, 4분의 D는 공식이 뭐였냐면, 요거 절반의 제곱이지. 절반 하면 여기다 나누기 2하면 되는 거거든, 그냥. 그러니까 2분의 4 하니까 약분에서 2니까. 2까지 포함해서 K 플러스 1까지를 제곱해줘서 4, 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A, C. 그럼 뭐 할까? 4, K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요 판별식은 지금 여기 나온 근이 둘 다 뭐니까? 둘 다, 조금 봐. 둘 다? 실수니까, 그렇지. 음수라고 해도 되는 거였는데, 사실 의미하는 바는 두근이 모두 음수므로 따라서 두근 모두 실수. 근데 서로 달라? 같을 수도 있어. 조건이 없잖아. 다르다는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판별식이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그래서 요 세 개의 부등식을 풀어줘야 돼. 그런데 2번은 풀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부등식을 좀 더 공부를 해야긴 해야 되는데, 봐봐. K가 지금 실수래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명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거든? 실수를 제곱하면 음수 나올 리가 없잖아. 거기다 1을 더했어. 그럼 무조건 양수 아니야? 근데 왜 양수야 또? 그럼 양수분의 양수가 0보다 큰 거 맞잖아. 이거 뭐 풀 게 있을까? 이건 푸는 게 아니야. 이건 푸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가면 돼. 그냥 결국 얘하고 얘를 푼다고. 근데 얘도 마찬가지. 풀이 봐봐. 여기 마이너스 보여요? 마이너스를 붙이고 몇 분의 몇이 0보다 작다래. 그러면 이걸 없애버리면, 없애버리면 0보다 뭐 돼? 크다가 되겠지? 자, 근데 얘를 풀 건데, 방금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했던 거지만 분모 k제곱 플러스 1은 무조건 양수지. 이 디테일이 좀 어려워, 지금. 어려운데, 지금. 잘 이해해봐. K제곱 플러스 이 분모가 0보다 크지? 양수지, 양수. 근데 이게 전체가 양수가 되려면 분자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지.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등식은 그냥 4K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얘만 풀면 돼. 아, 이런 게 좀 어렵지, 지금. 약간. 이 부등식을 풀어라 했잖아. 우리 저 1차 부등식 풀어봤잖아. 근데 이게 지금 양수기 때문에 요 4K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얘 하나만 풀면 된다고. 자, 4 넘어가서 4로 약분해서 결국 K는 마이너스보다 크다 나오는데, 중요한 게 지금 나온 게 답이 아니라 일단 하나가 나온 거야.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1, 2, 3을 연립해야 된다고. 이제 3번으로 가야죠. 얘도 풀 건데 얘는 뭐 그냥 쭉 전개해서 풀면 되겠네. 그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K제곱, 4K제곱. 2K 나오죠? 8K. 1 나오죠?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얘를 풀면 되지? 야, 근데 여기 4K제곱하고 여기 4K제곱은 어떻게 되고? 없어지고. 남는 게 뭐예요? 4도 없어지는 거. 남는 게 이거 하나 남네? 그럼 8K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남죠? 이 부등식 별거 없어. 8로 나누면 끝이야. 8로 나누면 어떻게 돼? 0보다 커나 같다. 자, 두 번째 부등식 나왔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요거랑 요거를 연립하자고. 연립 부등식 풀 때 조심해야 돼. 실수 안 하려면 수직선 그려놓고 하라고, 수직선. 지난 시간에도 보여줬지. 자, 수직선 딱 그려놓고. 자, 마이너스보다 뭐 해야 돼요? 마이너스보다 뭐 해야 돼? 그,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지? 등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렇게 가야지? 자, 요거는 0보다 뭐 해야 돼? 커나 같대. 0은 어딨어, 0? 이쯤에 있겠죠? 자, 어느 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지? 등호 있지? 그 어떻게 했어? 올라가서 그랬지? 자, 둘의 공통범위는 요거죠? 그럼 정답은 뭐가 돼? 얘가 답이 되겠지, 얘가. 0보다 커나 같다, 3번. K가 0보다 커나 같다.
간단해 보이는 문제 같지만 사실 생각할 게 상당히 많아요. 이게 분량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좀 적어 놓자. 10번 옆에다가. 물론 이 책을 다시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뭐라고 적으냐면 이렇게 적어요. 실근의 부호 이렇게. 실근의 부호. 이건 따로 내가 정리해 줄 거야. 어려워요 좀. 실근의 부호. 그러니까 이런 제목하에 개념이 있거든. 근데 지금 아직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긴 힘든 단계라서 여기까지 하는 거고요. 자, 11번. 자, 11번. 얘도 같은 맥락이야, 얘도. 근데 아까 위에 10번은 두근이 부호가 둘 다 음수를 했지. 얘는 어떤 조건이 붙었는가 봐. 두근이, 실근인데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이게 어떤 근이를 의미하는 거니? 아니 편하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돼. 아무 생각이 안 나면 못 푸는 거고 내가 설명해 줄 거는 풀이지. 이렇게 읽었을 때 너네가 이거 여기까지 딱 요 부분을 딱 봤을 때 딱 들은 생각이 없냐고. 어떤 거냐? 네,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절대값이 같다는 것 그리고 부호는 서로 다르다는 것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 숫자까지 얘기해 주면 좋잖아.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절대값이 같다 했으니까 이런 말을 그냥 왜 좋겠어. 그럼 부호가 다르다 이것만 주지. 그래 나 그걸 물어본 거야. 그런 대답을 요구한 거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이 말은 한 근이 마이너스 3, 한 근은 플러스 3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냥.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지? 한 근이 마이너스 7, 또 한 근은?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저 근을 찾으면 절대값이 같으니까 하나는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하나는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이 소리잖아. 그지? 절대값이 거리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 15면 얘는 뭐야? 15.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잘 기억해놔야 돼. 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대요. 주어진 방정식 상당히 길어. 쭉 이만큼이야. 3x제곱 플러스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m 플러스 1은 0. 이걸 풀었더니 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는 서로 다르냐는 말이 있냐 없냐. 서로 다른 없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야 이게 사고력이야. 이게 사고력이야. 부호가 다르니까 서로 다르냐는 표현 네 글자는 없지만 당연히 다른 거지. 이거 한 근은 뭐라고 쓸까? 마이너스 알파. 또 한 근은 알파. 이렇게 써야지. 선생님 마이너스라고 해서 마이너스 기호 꼭 붙이는 거 아니라면서요. 얘는 붙여줘야지. 두 개를 비교할 거니까 지금. 그러니까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지. 그게 아니라니까.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일 수도 있잖아.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 뭔지 알겠지? 문자의 그 표현에 속지 말라고. 이게 음근이고 이게 양근이야? 그렇게 보이지? 아니야. 얘가 음근이고 얘가 양근일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이 문제 그게 중요해? 안 중요하지. 그냥 아 하나가 마이너스 8 하나는 8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8 마이너스 8 이렇게 쓰면 안 돼? 상관없잖아. 꼭 왼쪽에 자극 음수 쓰고 오른쪽에 양수 쓰라는 보장은 없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또 이렇게 썼어. 이렇게 이렇게. 그럼 당연히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별로 이건 안 중요한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이 표현이 자주 나와요. 절대값이 같으나 부호는 서로 다르다. 그럼 이게 아 마이너스 8 플러스 8 이런 식이구나. 이런 식. 그러니까 근을 쓸 때 이렇게 써주자고. 단 얘가 음근 얘가 양근이라는 꼭 그런 생각할 필요는 없고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자. 뭐 다네. 끝이네. 그럼 이제 근과 계산계 해야 되는데 야 우리가 얘가 알파 얘가 베타라고 하면 두 개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 곱 a분의 c 쓸 거 아니야. 그걸 그대로 쓰자고. 근데 웃긴 게 얘하고 얘가 더하면 뭐니? 0이잖아 0. 두 근의 합이 0이잖아. 그러니까 0은 하고 마이너스 뭐 분의 뭐? a분의 b. 근데 a가 얼마야? 3. b가 얼마야? 길어. 뭐지? 길어. 그지? 그러니까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자 3분의 m제곱 플러스
n-u. 어, 이렇게 쓰면 되지 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분모는 숫자 안 써, 숫자 3. 앞에 마이너스 있어도 어차피 얘가 뭐니까? 0이니까. 얘가 0이면 되는 거지, 그냥. 이건 알지, 그죠? 응. 그러므로 m제곱 플러스 n-6은 요, 요거 풀면 돼요. 그러니까 또 m이 뭐 나와? 마이너스 3하고 2, 두 개 나온다고. 우리가 이제 수학 문제 풀 때 이렇게 뭔가 중간 과정에서 m 값을 찾았는데 중간에 어떤 결과를 찾아냈는데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항상 생길 수 있어. 둘 다 되는지, 하나만 되는지. 하나만 된다면 어떤 게 되는지. 일단 여기까지 써놓고.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두근의 곱으로 가야지. 자, 두근의 곱은 어떻게 쓰면 돼요?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두 곱한 거니까. 근데 두근의 곱이 뭐야? A분의 C. 이렇게 되죠? 됐지? 자, 또 생각해 봅시다. 얘가 마이너스 8. 얘가 플러스 8이라고 해봐. 둘이 곱하면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겠지, 곱했으니까? 그럼 이 결과를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겠지? 자, 그럼 여기 양수 3 보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0보다 작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야겠지? 그러니까 m은 1보다 어때야 돼? 커야겠지? 아,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이 되네. 어느 게 답이야? m은 1보다 커야 된다며. 근거 계승한 게 두 번째 조건에서 m이 1보다 커야 한다가 나왔잖아. 근데 우리 아까 m 값이 두 개 나왔잖아, 이렇게. 뭐 어느 게 답이야? 이가 답이지,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고, 이거.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정답 2번, 2. 자, 마지막. 자, 요건 뭘까요? 근데 웃기는 게 지금 아마 이해는 좀 되는 것 같을지도 몰라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수백 가지가 있거든? 그걸 다 연습을 해봐야 돼. 두들겨 맞아야 돼. 나중엔 그렇게 해야 돼. 조건 봅시다. 요 2차 반응식의 근에 대한 설명. 어? 비제곱 마이너스 4씩 0보다 크대. 그건 뭐야? 서로 다른 두 개 양의 시그니겠네. 서로 다른 두 개, 왜 양의 시그니란 말 나왔지? 잠깐, 서로 다른 다 있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그치? 자, 이제 봐봐. A와 B와 C가 모두 양수다? 저 조건을 왜 줬을까요? 보세요. A도 양수, B도 양수, C도 양수, 판별식도 심지어 양수. 이렇게 준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2차 반응식 근을 판별하라 했는데 이렇게 조건을 줬다고. 우선 몇 개 조건을 줬다? 네 개. 그 중에서 얘부터 하면 쉬운 거니까 얘부터 해보자. 얘는 뜻이 뭐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뒤가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맞잖아. 그럼 보기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찾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지. 표현은 없지만. 봐봐. 양근, 음근. 여기 써있지. 서로 다른이라고. 여기도 써있지. 서로 다른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서로 다루는 이미 세 가지나 있는데 중근은 아니잖아. 그지? 중근은 아니잖아. 이 세 개 중에 어느 건지 찾기 위해서 또 ABC가 모두 양수라는 조건을 그래서 준 거구나. 이해돼? 응. 그럼 이 ABC 가져갈 수 있는 게 뭐야? 어? 이 A하고 B하고 C를 가져갈 수 있는 게 뭐야? 당연히 근거계수 관계지 뭐. 자, 이 2차 반응식 플러스 나온 두 근은 서로 다르죠? 실근이죠? 그럼 알파 베타라고 하자고. 알파 플러스 베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죠? 근데 잘 봐.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자, A가 뭐고? 양수고. B가 뭐고? 양수고. 그럼 이게 느낌 오니? 아,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구나라는 느낌 와? 그럼 이 결과는 뭐야? 마이너스죠? 자, 두 개의 근을 더한 게 음수래. 이제 자유롭게 생각해봐. 얘하고 얘 부호는 알 수 있니? 근의 부호? 근? 자, 그럼 한 번 더 가볼게. 알파 베타. 알파 베타는 A분의 C죠. 근데 A도 보고 C도 뭐래? 이해돼? 그러면 A도 양수고 C도 양수면 A분의 C의 부호는 뭐야? 0보다? 크다지. 그럼 알파 베타 곱이 0보다 크겠지. 자, 이제 생각해봐. 어떤 두 수가 있는데 두 개를 더했더니 음수래. 두 개를 곱했더니 양수래. 그럼 알파와 베타의 부호가 나오지 않아?
둘 다 마이너스지? 둘 다 마이너스지?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지금 근과 계수와의 관계 문제 유형이 만약에 이만큼이 있다면 한 요만큼 했어. 아직 더 많아. 근과 계수한 게 뭐야? 이거 다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분의 b, 알파 베타는 1분의 c, 이거 다지. 근데 봐봐, 벌써 몇 개 안 되는 필수 예제인데 정말 다양한 문제가 나오잖아. 관련된 문제를 다 쓰라고 하면 진짜 지금 한 거에 한 5배, 6배는 된다고. 유형이 되게 많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공식 당연히 외워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문제를 읽을 때 문제 출제자가 우리한테 주는 조건이 뭐가 있는지를 잘 보면서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 이 부분은. 근거 계수관계는 참고로 어렵고 많은 유형이 있지만 보통 보편적으로 학생들이 잘 마스터를 해, 이 부분은. 아, 노력을 안 하면 당연히 안 되지. 노력을 하는 친구들 보면 대부분 쉽게 쉽게 잘 해결해 나가더라고. 자, 여기까지 해서 근과 계수 관계 마무리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2차 함수하고 관계를 좀 볼게요.